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손양원 목사님이 고 최봉석 목사, 고 조기철 목사 순교 기념 예배 때 하신 설교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나도 죽어서 땅속에 묻힌 해골들에게 물을 수 있다면, 즉 너희들은 무엇하다가 죽었는가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나는 복통으로 죽었소, 혹은 두통으로, 나는 전쟁으로 하겠지만, 순교자 스데반의 뒤를 이은 최봉석 목사님과 조기철 목사님께서는 우리는 예수를 위해 피 흘리고 왔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밤에 그들의 뒤를 이을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을 검토해 봅시다. 나를 중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있는가.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옛날 수영수사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독실이 믿는 부자가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내일은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인데 어찌하려는가 하니, 나도 아버지를 따라 죽지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부자가 다 사형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얘야 마음을 굳게 하여 변치 말고 따라오너라 하니, 네 하는 대답은 했으나 그 소리는 적어졌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순교하는 것을 본 아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며 또 꾀가 생겨서 생각하기를, 아버지는 늙었으니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좋지만 나는 아직 어리니 더 살다가 죽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자리에서 배교하고 놓여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는 나온 지 29일 만에 병들어 죽고 말았답니다. 밥 90그릇 더 소비한 것 뿐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죽음은 주를 위하여 죽는 죽음이니 한없이 복됩니다. 나는 어제 살기를 도모하기보다 어떻게 하여야 주를 위해 잘 죽을까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스데반 이후 많은 순교자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칼에 베이기도 하며 톱에 켜이기도 하고 불에 살리우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도 일제 말기에 최 목사님을 위시하여 50여 명의 순교자가 났습니다. 나는 오늘 이 밤에 어떤 조직적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도 그들이 흘린 땀, 쏟은 피의 길을 가자고 하는 것 뿐입니다. 최 목사님의 외치던 예수천당 하는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합니다. 주여, 이 소리가 이 땅에서 끊어졌나이다. 나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할 뿐입니다. 그들의 흘린 땀, 흘린 피는 이 땅 위에 있습니다. 그들이 누운 곳이 피땀을 흘리다가 마지막 피뿌린 곳이 아닌가요? 나도 피 한 가지만 흘리면 다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삼천리 금수강산에 편히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나 그 땀, 그 피는 아직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 목사님, 최 목사님의 피의 설교가 이 밤에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주 목사님께서 손조사 큰일 났다 하시고 울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내 눈에 환합니다. 우리 주 목사님, 이 밤에도 주님의 반열에 서서 우리 총회 위하여 염려하며 기도함이 내 눈에 환한 것 같습니다. 이 밤을 기하여 우리도 이 순교자들의 피의 설교를 듣고 따릅시다. 나사로를 배척하던 부자의 요청은 아브라함이 듣지 않았지만 우리 주 목사님, 최 목사님의 기도는 응답이 될 터이니 우리는 총회가 난관에 봉착하였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피의 호소는 반드시 이룹니다. 스데반의 피의 설교는 이 밤까지 계속되어 있어서 어떤 이론적 설교보다 강합니다. 그 설교를 인하여 바울의 심정을 깨뜨렸고 유대주의적 기독교는 세계적 기독교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최 목사님과 조 목사님의 피에 따라 순교의 정신을 가집시다. 순교한 스데반이나 야고보 같은 이들이 귀하지만 순교 정신 가졌던 백발의 요한 사도도 귀하였습니다. 깨끗한 죽음, 귀한 죽음으로 죽으려면
평소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이 따라야 합니다. 주께서 다 이루었다는 한마디 하시기 위하여 3년간의 준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잘 죽고 싶으냐? 생활을 잘하십시오. 주목사님은 평소에 내가 아무래도 이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다 하시면서 순교의 각오를 하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순교자가 되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잘 준비해야 되는 법입니다. 앞서간 순교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으니 말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깁시다. 먹고 마시는 것을 주를 위해서 하고 나나 다른 인간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 맙시다. 주만 높이다가 죽는 자가 됩시다.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할렐루야.